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쭈꾸미의 꾸미입니다. 저기 제 앞에 지금 이렇게 나물 5가지가 있어요.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물이에요. 나물 주는데 이 나물을 이용해서 안동 헛제사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동 헛제사밥이란 지방에서 내려오는 밥인데요. 헛이 가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제사를 지내는 척하고 이 나물 비빔밥을 저녁으로 먹었다고 해요. 야식으로. 그러니까 야식이죠. 야참. 헛제사밥이긴 하지만 이게 아직도 대대로 내려오고 있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반의 도시. 안동지방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예? 안동 전통 헛제사밥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물을 손질해 볼 건데요. 이제 나물은 이제 도라지는 보시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점여주세요. 되도록이면 얇은 게 맛있어요. 소금을 한 숟갈 넣고, 이렇게 빨래하듯이 주물러줘야 돼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요. 도라지 쓴맛이 강하잖아요. 이제 쓴맛을 없애주기 위한 건데, 쓴맛을 특유의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빼셔도 돼요. 많이 칠해주세요. 네, 빼주신 다음에 물을 3번 쓴맛이 나지 않게 3번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젠 콩나물도 시작할게요. 콩나물은 머리 꽁지 좀 지저분한 것만 빼고 시작할 거고요. 기왕에 제사 음식이니까, 헛제사긴 해도 제사 음식이니까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주셔주세요. 다음은 고사리 나물. 이 고사리 나물이 가장, 오늘 나물 중에 가장 번거로운 아이예요. 소금 많이 가지만, 이제 고사리 나물이 제일 많잖아요. 예. 건 고사리를 손질하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래 걸려요. 왜냐면, 물에 담가서 두세 번 물을 한 다섯 번까지 그래도 물을 갈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갈색물이 나와요. 갈색물이 나온 상태에서 한 15분간 이렇게 끓여주셔야 돼요. 이게 고사리를 데쳐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우리 고사리 먹었던 그 식감처럼. 이제 익힐 거니까 살짝 그거보다는 견고하거든요. 네, 이만큼 될 때까지 삶아주시고, 삶아주신 다음에 또 이게 특이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있어서 물을 이렇게 30분간 담가 두셔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까지 이 상태까지 손질해 놓은 거를 많이 사다 드시는데 그 시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손질할 때 빨리 손질하기 위해서 뭐 양잿물을 탄다는 등 이게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건고사리를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이게 제주고사리예요. 너무 색깔도 예쁘고 맛있거든요. 이 건고사리를 제가 링크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예. 건고사리 빨리 손질하고 집에서도. 이제 물이 끓으면 소금을 넣을게요. 소금을 한 수저. 푸릇푸릇한 시금치를 배울게요. 시금치를 소금을 넣고 부치는 이유는 소금치에 이렇게
초록색이 더 선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붙여볼게요. 붙기 시작했을 때 시금치를 얼만큼 데치냐고 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시금치는 이렇게 넣어서 다시 이렇게 물이 끓었을 때 시금치를 딱 넣어서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물이 온도로 가서 다시 우글우글 끓기 시작할 때 그때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초만 물에 헹궈줄게요. 자, 뜨거운 시금치를 나물만 먹는 거예요. 국산 갈비, 스테이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물이 최고입니다. 하시는 거죠. 자, 시금치를 3번 헹궈줬습니다. 자, 무예요. 무는 채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저거 하잖아요. 이거 하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둥글게 이렇게 싸면 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날씨는 진짜 편한 무쌍이거든요. 방금까지 굉장히 맑아서 더웠거든요. 지금 비가 천둥이 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무서워하는 게 무색한 정도로 밖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아, 눈 동안 무가 다 떨어졌네요. 자, 지금 물을 볶아줄, 그래도 나름 옛날식으로 가마솥으로 준비했어요. 소금 밥숟가락 반 스푼을 넣고 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조금 살짝 물에서 절여줄게요. 무가 쉽게 분줄어지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살짝 절여줄게요. 이게 제사 음식이라서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소금, 간장, 깨소금, 참기름 이 정도거든요. 이게 맛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담백한 이게 묘미가 있어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살짝 절여서 네, 가스에 불을 펴겠습니다. 자, 가스에 중불로 불을 켜고 우나물은 좀 푹 익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넣을게요. 네, 물이 수분이 나와서 이대로도 잘 살짝 뚜껑을 덮어서 물을 익혀줄게요. 다음은 도라지나물. 도라지나물도 네, 기본 양념으로 익혀줄게요. 하얀 나물이라서 간은 국간장 같은 걸로 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버섯가루 넣어줄게요. 다음은 고사리 나물 볶아보겠습니다. 고사리 나물은 밥숟가락 한 숟가락 물량에 간장을 감칠맛에 한 숟가락 넣어줄게요. 참기름, 참기름도 역시 한 숟가락. 아까 넣었던 버섯가루도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참기름을 넣어줬으면 네, 간장, 국간장, 참기름, 버섯가루를 넣고 조물조물 간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볶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고사리를 볶아줄게요. 원래 그냥 나물 볶아 먹을 때 이게 마늘 있잖아요. 마늘이랑 파를 제사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빨지 않게 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늦게 익었는데 물로 조절해 가면서 볶습니다. 한다 싶으면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고기 제사 드려요.
여기에 진주로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넣어볼게요. 국산 도사리는 입맛이에요. 예. 자, 마지막으로 깨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시금치도 꽉 물기를 꽉 짜준 상태. 그러니까 너무 꽉 짜면 말라버리니까 적당히 촉촉한 상태로 짜주시고, 그다음에 소금은 반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간장을 조금 반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주시고. 네. 네. 참기름은 하나. 네. 묻혀줄게요. 네. 시금치 나물. 시금치나물도 완성. 버섯 가루를 자 이제 짜장밥은 합짜장밥의 짝꿍인 탕국을 끓여볼게요. 제사엔 탕국이 빠질 수 없잖아요. 곁들여 먹을 탕국을 한번 해볼게요. 탕국도 역시 재료가 간단해요. 보면 다시마, 무, 그다음에 무 반목, 그다음에 고기. 쇠고기. 쇠고기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 네, 탕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우선, 물을 300g을 깍둑썰기를 해볼게요. 네, 이 정도는 깍둑썰기를 우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깍둑썰기로 탕국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부도 역시 멋지게 썰면 이렇게 썰어야 될 것 같네요. 두부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고기인데, 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좀 제거해 줄게요. 고기가 꽃을 달았네요. 네, 고기는 어떤 걸 준비하셔도 상관없는데, 어느 부위 상관없는데 이 기름은 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름이 너무 둥둥 뜨면 안 되니까 담백한 맛이 나잖아요. 제사 음식. 핏물을 닦아주시고, 핏물을 닦아줘야 국에 잡내가 없어져요. 물에 담가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맛있는 맛이 빠지니까, 핏물을 제거해주시고, 그러면
해서 기름을 제거해 볼게요. 여기도 역시 깍둑 썰기로 별다른 양념이 들어가기 않기 때문에 고기도 200g 정도로 넉넉하게 무 300, 두부 반모, 고기도 200g 넉넉하게 이게 밑간이 메스이스에 약간 국물 좀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밑간을 해두면 나중에 끓여서도 맛있잖아요. 그리고요, 이제 끓이러 가보겠습니다. 뿅! 가스불을 중불로 놔두고 위에 이제 한국을 끓여보겠습니다. 기름을 밥숟가락 한 숟가락만 넣어주고요. 무 300g, 고기 200g을 넣고 먼저 볶아줄게요. 달큰한 맛이 고기랑 어우러져서 고기를 콩 넣고 익어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진짜 고기랑 무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기의 부피들이 하는 식으로 고기도 약간 흐름해지고 이건 볶아주면 이거 물에 넣어주세요. 버섯가루를 줄게요. 뻥을 덮어서 한 4분간 끓여줄게요. 자, 이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고기도 잘 끓여지고 있죠? 고기 잘 끓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품이 익어서요. 거품을 좀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건져내고 나면 국물이 굉장히 맑아져요. 자, 이제 자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잘 이제 한 조금 끓여준 다음에 완성.
이제 나물이 완성됐으면 비벼 먹을 양념장을 만들었는데 간장 양념이에요. 허트사밥은 야식으로 먹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선조님들이. 근데 야식에는 고추장이 위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간장으로 비벼 드셨다고 해요. 그러면 국간장, 밥 숟가락 하나, 참기름 반 스푼, 땡! 이게 다예요. 제사 음식이라 역시 간단하죠? 양념은 간단한데 이거 비벼 먹으면 이게 국간장 맛있어요. 이제 감칠맛에 진짜 정점을 찍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 간장으로 비비니까 외국인들, 제 영상 보시는 외국인들도 간장이니까 안 매워서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거 꼭 국간장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팔고 있는 시판 간장으로도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양념장을 만들어서 비빔밥으로 즐기실 수 있다. 아, 오늘 둔 영상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나물 손질서부터 하느라. 자, 네, 헛제사밥과 탕구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자, 로 접해드릴게요.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무나물. 이게 다른 비빔밥과 다른 점이죠. 자, 어째사파만의 양념장. 그러면 탕국. 자, 이제 밥 먹었습니다. 자, 이게 간장, 아까 만들었던 어째사 간장 소스입니다. 참기름, 깨소금, 국간장. 국간장이 간이 세기 때문에 한 스푼만 넣어도 아마 간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헛제사이긴 했지만 야식으로 드셨기 때문에 네, 간 고추장보다는 간장으로 하는 게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계란은 들어가지 않아요. 계란이 들어가야 더 맛있기 때문에. 자, 먹기 전에 탕구. 탕국을 오래 끓여서 굉장히 진한 맛이 나요. 이 무나물 들어가면 굉장히 맛이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탕국도 자, 엘리자베스 여왕님도 드시고 반했다는 헛제사 비빔밥 정말 강추입니다. 자, 안동 헛제사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싱가포르 쭈꾸미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